조회수 봐, 대박이야. 실시간으로 올라가. 이거 컨셉 괜찮은데? 시청자랑 실시간으로 소통해서 재미는 살리고 자연스럽게 간접 광고인 듯 직접 광고인 듯. 이거 누가 기획했지? 아, 이게 그걸 떠나서 이거 뒤통수 제대로인데? 아니 우리 부서가 모니터 마케팅 총괄인데 이거 완전 남의 밥그릇 빼앗았네. 뻔하지. 우리 강 부장님 거기 갔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파격적일지 몰랐네. 이거 위해서 오케이 된 건가? 됐어. 덕분에 우리 실적도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야. 아 그리고 같은 회사인데 남의 꺼낼 거 어딨어? 니들도 제대로 전략이나 짜와. 뭐야? 갑자기 부장 가니까 지가 꼰대질이야. 아니, 배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나만 배 아파? 아니, 나도 배 아파. 제가 부장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참 다 듣고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갑자기 없던 열정이라도 막 생기셨나 봅니다. 돈줄이 끊겨서 그런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아니 근데 요즘에도 막 밀어붙이기 작전이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그런 것도 안 돼! 왜 자꾸 그런 거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완벽한 업무 능력만이 평가받는 시대가 된 거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존경이라는 걸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전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 이러면 안 돼! 상무님 결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쩌면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했어. 우리 첫 프로젝트 정말로 성공적이야. 이게 다 누구 덕인지 알아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누구긴 내 덕이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일 했는데. 니는 양쪽에 남자나 끼고 에벨레나 해놓고 니가 뭘 했어? 뭐? 다들 너무 멋졌어요. 아니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반응일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팀워크가 엄청나던데요. 근데 부장님은 어디 갔노? 미팅 있어서 외근 나갔어. 자자 이번 기회에 회식 한번 진하게 해야지! 예! 좋아! 회식! 저 빼고 하실 건 아니죠? 축하드려요. 한 건 하셨네요 유니콘 팀 여러분. 오 부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한 건이라뇨? 대박 사건이지? 당연하죠. 조회수 봤어요? 지금 완전 이슈돼서 구매도 엄청 올랐을걸요? 모르긴 몰라도 내 팬들이 엄청 팔아줬을걸.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프로젝트에 지급된 총 물품 비용만 합쳐도 722만 3천 원이에요.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다 정리해서 보고하셔야 1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맞는 말이네. 아, 할 일이 태산이네. 사라야, 네가 해라. 说啥? 한유야, 太难了.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번 프로젝트가 분명하게 꿈틀한 건 맞으니까요. 본사 반응도 되게 재밌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전할 소식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최첨단 신규 게이밍 모니터가 있어요. 그걸 유니콘 팀이 가장 먼저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모니터야? 저게? 우와! 뭐 관 아니야? 관? 우와! 대박! 관 사이즈인데?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건 개발부서에서 바로 날아온 따끈따끈한 시제품으로 런칭 전까지는 본사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유니콘 팀이 임팩트 있게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 쉽게 보시면 안 되겠죠? 자자자 바로 다음 프로젝트 준비할게요. 야 좋아! 자, 파이팅! 우리 가자! 아유 강 부장님 너무 오래간만 아니십니까? 아 나 뭐 장 기자가 불러줘야 이런데 한번 와보지.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직접 불렀잖아. 요즘 뭐 이슈거리 좀 있으신가 보죠. 아 근데 어떡하죠 부장님. 저 이미 소문 다 들었는데. 아니 그럼 소문을 믿어? 나야 다 대삼선전자의 강본대 부장. 아니 내가 그 딴 사람한테 와 이러나 받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소문이라고 했잖아요, 소문. 아이, 그 사람 참. 아, 좋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면? 아, 그 다름이 아니고 내가 말이야 새로 부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부서 이동해? 이 방이 아니라 옆방인데요.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 대삼선전자 강광대 부장님 계시고. 그래, 장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나학대 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여기 나소전자 근처였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남의 방에 잘못 찾아와서 얼른 지방으로 가든지. 아, 왜 남의 방에서 일을 방해하고 달려. 아하, 뭐 또 쥐새끼처럼 엿들을게 한다 하고 왔구나. 아이고, 그 언제까지 남의 피 빨면서 살지 참.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무슨 혼잣말이 다 들려? 아, 그랬어? 아이고, 한 성깔하고는 정말, 어? 그러니까 좌천돼서 어디 듣보잡부서 가 있고 새까맣게 어린 놈 새끼들한테 무신하당하고 말이야. 언제 잘릴지 모른다며. 너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 어? 이게 진짜? 어, 잠깐, 잠깐. 아, 여보세요? 아, 그래? 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오래간만에 봤는데 먼저 가야 되겠네. 우리 신상 나왔거든. 회사에 요즘 아주 좋은 일이 많아. 야, 야, 너 탕수육 놓고 가, 인마! 미래야,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다들 회식한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미안해, 누나.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나 그 너한테 나태주 씨에 대해서 말 못했던 것도 그렇고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너랑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해줄 마음이 생긴 거야? 다행이다. 근데 어떡하지?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들을게. 응? 진짜 미안. 그래, 그럼. 소진아, 나 너 너무 고생하는 거 싫어. 회사 일도 좋은데 무리하지 마, 응?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는 사람도 아이가. 인간은 말이야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같이 밥 먹으면 좋은 인간하고 밥 안 먹고 쳐다만 봐도 좋은 인간. 내는 쳐다만 봐도 좋지. 쳐 맞을래? 쳐 먹어라. 말했나? 나태주 구자스 내가 미행을 한번 해봤는데 몸이 재빠른 게 일반 솜씨가 아니던데. 뭐? 나태주를? 왜 따라갔는데? 왜긴 왜야. 나도 전 다 스파이니 어쩌니 하니까 알아보려고 따라갔지. 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뭐야, 지들끼리 비밀이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야. 나도 전자에서 우리 회사들 막 기밀도 빼가려고 막 스파이도 막 신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게 나태주라고? 누가 봐도 순진무구하게 생긴 애가? 말이 되냐, 이씨. 그건 맞아. 아이씨. 태주는 아닐 거야. 아우, 이 여자들 남자 보는 눈이 없네. 금마가 눈빛 못 봤나? 그 새끼 뭔가가 있어. 야, 다른 건 몰라도 팀원은 의심하지 마. 됐고! 우리 사무실 올라가서 2차 안 할래? 내가 맥주 꽂혀둔 거 있거든.
털. 삼성전자 회장님의 외아들 K님이십니다. 아니 회사에 누를 끼쳐도 유분수지. 이번 일로 떨어진 주식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 그래 잘했어.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하지.